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로드 시리즈 중에 한 모델 00013E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마틴의 로드 시리즈라는 거는 이제 마틴은 미국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 본사에서 생산하는 모델들이 있고 좀 이제 하위 라인업들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올솔리드 시리즈들이 로드 시리즈입니다. 이 로드 시리즈들도 그 2017년 말부터 시작됐던 그 마틴의 스탠다드 시리즈 리이매진드 그 이후에 바로 2019년 초에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이 되었는데요.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모델은 00013E 지금 현재까지 로드 시리즈의 가장 상위 모델 라인업인데요. 이 모델은 개편 전에 드레드넛 같은 경우는 DRSG 그리고 이제 000RSG 이런 모델로 출시가 되었던 모델입니다. 이제 스펙을 하나씩 살펴보면 상판은 항상 말씀드리는 통기타의 기본과도 같은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. 뭐 그 리이매진드 시리즈들과 다르게 뭐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투명한 피니쉬입니다. 그리고 이제 13 모델의 특색은 이 축구판인데요. 이 축구판은 이제 시리스라고 부르는 목재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것이고 저에게도 꽤 생소한 목재예요.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많이 검색을 해봤었는데 이 미국 쪽의 뭐 제작자들이나 사용자들이나 이런 평들에 의하면 많이 사용하던 마호가니 종류 목재와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은 로즈우드 이 목재의 중간 정도 느낌 그런 소리가 나는 나무다라고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마호가니나 사필로 된 소리보다 저음역대가 확실히 강해서 좀 더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. 마호가니보다 조금은 화려한 것 같은 느낌의 소리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치코판의 시리스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마틴에서 사용하는 걸로 처음 이제 접한 것 같은데 마틴에서는 이 목재 자체의 소리 그런 거를 상당히 뭐 인정을 하고 있거나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.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현 마틴의 이제 CEO인 마틴의 6대 회장 마틴 4세 60세 생일 때 기념 모델이 이제 D35가 출시가 됐었는데 원래는 D35 하면 이제 로즈우드 축구판으로 된 모델인데 이 그 한정판 모델의 시리스로 축구판이 사용이 돼서 출시가 됐었다고 해요. 그 자기네 상징과도 같은 그 스탠다드 시리즈에 게다가 회사 회장의 생일 기념 모델 뭐 이런 모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리스 목재를 사용할 만큼 마틴에서는 이 목재에 대해서 꽤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편이 되면서 로드 시리즈에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이 내부에 있는 브레이싱인데요. 이 바디 안에는 나무로 된 장력을 버티는 설계임과 동시에 소리에 대한 설계라고 항상 말씀드렸죠. 그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나무로 된 뼈대가 들어있는데 이 브레이싱의 두께, 높이, 모양,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 성향이 많이 달라지고 내구성도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로는 스캘럽드 브레이싱 그리고 논 스캘럽드 브레이싱 이런 얘기가 있죠. 스캘럽이라는 거는 이 브레이싱 뼈대 자체 모양이 일자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둥그렇게 브레이싱을 좀 더 파내서 그 부분을 좀 더 가볍고 울림이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공법인데요. 예전에 로드 시리즈들은 다 스캘럽이 안 된 상태의 브레이싱이었어요. 그래서 강도는 좀 더 있지만 소리가 너무 무거운 판이 꽉 잡혀 있어서 쉽게 소리를 내기 어려운 좀 강한 힘이 필요한 그런 스타일의 기타들이었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로드 시리즈들도 다 스캘럽드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성량이 확 살아나고 좀 더 쉽게 소리가 나는 느낌이고요. 그리고 조금 예전에 로드 시리즈들이 약간 소리가 너무 어두운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밝아진 선명한 느낌의 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얘는 원래 000RSG라고 개편 전에도 있던 모델에 이제 개편된 모델인데 이렇게 예전에 있던 모델들이 개편된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 사운드 주변의 장식을 뜻하는 이 로젯이 다 이렇게 좀 두꺼운 백자개로 장식이 다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 이렇게 뭐 검정색, 흰색 이렇게 겹겹이 된 실선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백자개로 좀 더 화려하게 장식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피시맨사의 MXT라는 모델입니다. 이제 기타를 저처럼 안았을 때 이렇게 기타를 내려다보면 사운드홀 안에 내려다보이는 이 위치에 튜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로드 시리즈들은 다 픽업이 장착된 채로 생산이 되는데
픽업 자체는 예전의 모델들도 이제 피쉬맨사의 소니톤 픽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피쉬맨에서 가장 간편한 방식의 그런 픽업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. 물론 소리는 잘 나지만 이 측판에 픽업이 박혀 있는 경우에 보면 뭐 이퀄라이저 조정도 되고 그리고 추가로 튜너 조율기 기능이 같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제 이 통 안에 설치하는 이런 픽업들은 그런 조율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인 형태는 기존의 소니톤 픽업과 비슷한데 이 아래쪽에 추가로 조율기 튜너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스위치가 있어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. 켰을 때는 외부로 그 소리 출력이 끊어져서 무대 위에서 민망하게 튜닝하는 소리 다 이렇게 출력돼서 들리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출력부도 예전에는 뭐 이쯤에다가 이렇게 측판을 뚫어서 배터리 케이스와 이제 엔드잭 꽂는 곳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센터 부분으로 옮겨와서 이 스트래핑과 같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좀 더 고급 사양의 이 미국 본사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의 이런 모양으로 나왔었죠. 이제 멕시코산 모델들도 다 이렇게 동일한 모양으로 생산이 되고요. 여기 있는 뚜껑을 열면 배터리가 이 안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에 잭을 꽂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이 지판 재질은 이 로드 시리즈들은 다 리치라이트라고 해서 나무는 아니에요. 친환경 합성 뭐 재생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핏 보면 아주 질 좋은 에보니 같지만 리치라이트라고 하는 합성재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 위에 이제 검정색 브릿지 핀이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새들은 터스크 예전에 뭐 미국 에서 생산하는 모델들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픽업이 달린 모델은 원래는 본을 쓰는 모델이더라도 픽업이 달려서 나오는 모델은 다 터스크 새들로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너트가 이거는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번에 개편된 모델들처럼 다 공통적으로 44.5mm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너트예요. 이 멕시코산 모델들은 이 너트는 다 코리안이라고 해서 인조 대리석이라고 합니다. 흰색의 코리안 재질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 너트의 앞쪽은 넓어졌는데 이 뒤로 올라오면서 지판이 쭉 넓어지잖아요. 이렇게 지판이 쭉 넓어지는 이런 모양을 이제 테이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뭐 미국 본사에서 생산되는 개편된 모델들과 동일하게 앞쪽은 넓어졌지만 뒤쪽은 넓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넓이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그런 테이퍼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모양이 이제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뒷면의 넥은 이제 퍼포밍 아티스트 쉐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탠다드 시리즈들 설명드릴 때 항상 뭐 모디파이드 로우 오버리라고 해서 아 개량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얇아진 아주 딱 그립감이 좋은 그런 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본사에서 생산되는 넥들하고는 모양이 살짝 달라요. 조금 이렇게 낮고 넓은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을 가진 넥입니다. 그리고 이 모델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OM이라고 모델명이 해서 나오는 모델이 있고 000이라고 해서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 바디 크기는 똑같은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그 두 가지 모델의 차이는 스케일, 이 줄 길이의 차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000, 13, 2, 이 모델로 이 새들부터 너트까지의 이 줄 길이가 일반 기타보다 조금 짧은 마틴의 정상적인 스케일이 이제 25.4인치 길인데요. 한 645mm 뭐 그 정도 되는데 이 기타는 그거보다 0.5인치 더 짧은 24.9인치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스케일이 짧아지면 보통 이제 같은 튜닝에서 미세하게나마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칠 때 조금 더 장력의 부담을 덜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프렛 위치 같은 경우도 이 전체 줄 길이에 따라서 비율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간격이 더 좁습니다. 그래서 손이 작은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손에 힘이 약한 분들도 좀 더 약한 장력 때문에 그런 이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소리에서 다른 점은 쇼스케일 기타가 보통은 소리가 조금 더 어둡고 음울한 느낌? 그런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올라와서 이 헤드를 보면 뭐 익숙한 마틴 로고가 있고요. 이 헤드 위에 무늬목은 나무가 아니라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한 모델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HPL 고압축 합판에다가 로즈우드 패턴을 붙여놓은 형태입니다. 그리고 헤드 뒷면에는 마틴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폐쇄형 헤드머신이 있고요. 손잡이가 일반 헤드머신들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
그런 스타일의 핸드머신이에요. 이 기타 소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, 아무래도 이 시리스란 목재 자체가 좀 생소한 목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,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중간 정도 느낌이다, 이 표현이 사실 제일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. 처음은 확실히 마호가니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그리고 좀 더 묵직한 느낌의 소리가 느껴지고요. 그래서 치다 보면 로즈우드 기타 비슷한데 느낌이 들지만, 막상 또 로즈우드 기타를 바꿔보면 아, 로즈우드보다는 조금 덜 하구나, 그런 느낌이 드는 딱 중간 정도 있는 위치에 그런 소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 로드 시리즈 중에 최상위급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 숫자가 낮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울림이나 소리의 고급스러움 이런 거에선 확실히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건 또 특히 바디가 작기 때문에 좀 이제 체격이 작은 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리스가 꽤나 묵직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바디가 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소리가 너무 가벼워지는 건 싫다,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